생각하고. 상관. 제가한테 이거 뮤지컬 배우야. 뮤지컬 배우. 듣다 보니까 욕을 하고 그러시네. 너무 자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해가지고. 아 궁금해. 나 귀가 빨개졌어요. 뭐야? 너무 자세하게 알고 싶어. 조현우 씨랑 말하면 좀 우리 안 얘기해요. 조현우 씨한테만 얘기해 주죠. 정말 기회 주셔야 되고. 아 이쪽 기회에다 말해. 이쪽 기회에다가. 뭐야? 아, 진짜 그거 딱 하나예요? 아니 그게 있죠. 뒤에 여러 가지가 있죠. 아, 그 너무 노골적인데? 효과가 있습니다. 진짜 우리 나도 하는데 뭐 어떤 거? 딱 저는 하나밖에 하나만 들었거든요. 예, 예, 그것만 얘기해주시면 돼요. 더 이상 필요 없어요. 오! 오! 아 그러니까 뭔데? 안 들어도 뭔지 알겠다. 아니 진짜 효과가 있어. 야 이거 구성이 아줌마 이거는 최고야. 진짜. 야 진짜로 너 참 전술이다.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지 때문에. 아 근데 이거 되게 되게 도움 많이 준 거 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하세요? 아니 그걸 이분한테 말씀해 주세요. 우리 남서방한테. 아유 지금 자녀가 어떻게. 아니 늦둥이 하나 날라. 오. 왜 음료수를 주워? 왜 음료수를 주워? 야 이거 재밌다 이거. 가져오라. 에이 뭐야? 하나만 들으셔서. 함성박님이 원희 씨한테. 함성박님이 원희 씨한테. 얘가 무슨 얘기야? 진짜 좋다. 근데 뭐 본인만의 비법이니까. 아니 네, 저도 되게 영광.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. 원래 그래야 돼. 야,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그런 그 근거 없는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그 임신이 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답이에요. 아. 네, 사실 시현준 씨도 뭐 70일밖에 안 됐지만 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 쭉. 오케이 내쉬고. 아. 아. 야, 잘 자게. 그래도 자네 오늘 둘이 일하고 좋네. 다 떨쳐올 거. 그냥 1박 2일 가버릴까요 그냥? 이틀 동안 그냥. 연수아. 어디야 아버님? 여기 이리 가정집 아니에요 아버님? 이리 와. 네? 바로 다 잡아갖고 오고. 아 여기 있는 거요? 네, 오고기. 아 저 오고기 한 번도 안 먹었는데. 저는 그냥 흰닭 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? 안 돼. 오늘 안 먹은 것은 먹어봐. 저번에 씨름이하고 졌다고 하더라니까. 그래서 연수방 장마 왔대요. 이제 오고기 한번 먹으러 하니까 오고기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. 오고기를 이야기를 안 했었겠다. 오올기 하면은 거부감 있는가 무섭게 한 말 안 하고 그 오올기 집까지 데리고 간 거래요. 땅에 우리 변서방 오올기 한번 변서방한테 쟤는 무서워하고 안 좋아해서 그냥 닭도 있죠? 그냥 닭은 없죠. 아 그냥 닭은 없어요? 예. 들어가서 직접 잡으시려고요. 아니 잡아봐. 아니 됐어요 그냥 볼게요. 어우 너무 까만데. 하여튼 몸이 좋다고 하니까 자네 묵고 싶은 걸 하나 잡아. 큰 거에 쬐끔한 거 이거. 저한테 그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. 오늘은 어쩔 수 없어. 아니 그냥 제가 은웅아. 은웅아. 예. 이리 돌아. 아우 나 못하게 못하 아버님 좀 잡아줘요. 아 이리 돌아봐. 자네 안 죽이네 이 사람아. 닭이. 아유 에이 진짜. 잡아라 아루. 아유 마음 약해서 못 잡겠어 진짜. 안 먹을래요 나 그냥 안 먹을래. 등치값이라 등치값. 먹을게 안 먹을래요 나 안 먹어요. 일로 잡아. 아니 그냥 아무. 아유. 호루 와. 어. 야 인마 가만히 있어. 아유 나 진짜 못 잡겠다. 호루 와. 가봐. 미안해. 아야, 이 닭 한 마리 못 잡아? 이 아따. 보기에는 소도 잡은 거고 막 닭 한 마리 못 잡아.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? 가세. 응아. 아. 내가 요거를 잡아드릴게. 예. 자. 닭을 못 잡으시니 올라가면 예. 아.
아, 오골기는 못 잡겠어. 그냥 닭은 잡아봤는데. 아. 아니, 나는 텔레비에서.